지금 레드카드가 나왔어요. 레드카드가 나왔어요. 경남에만 죽을 것 같진 않고 이 경남 입장에서는 이게 어쩐 일입니까? 네. 김병태 선수는 김호남 다시 앞쪽에 네, 태클로 전 이번에 자 이게 발 앞에서 받은 아 이럴 필요 없죠 김병태 선수 안 돼요. 오. 네. 자 네. 오재혁 선수와 지금 이광진 선수 어 자 이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요. 네. 네. 오재혁 선수는 앞서서 한번 쓰러졌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대해서 한때는 좀 감정이 남아있었던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지금 그 전에 오재혁 선수에게 파울을 하기 꼬였어요. 네네. 아, 지금 레드카드가 나왔어요. 레드카드가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어떤 판단을 또 할까요? 지금 오재혁 선수 경락에만 죽을 것 같진 않고. 네. 자. 김호남 선수 네. 김호남 선수 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경남 선수들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. 아, 경남 선수 지금 그 레드카드 받은 선수는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레드카드가 나왔어요. 네. 자 아마 김영찬 선수가 아닐까요? 아 박민수 선수는 아까 이제 경고고요. 경고네요. 네. 그렇다면 밀었잖아요. 지금, 네. 김영찬 선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그 상황 이후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네. 그 상황에 김영찬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. 아, 이런 이게 지금 큰 데미지인데요. 아, 그렇죠. 김영찬 선수죠. 그러니까 네. 이거 지금요. 자, 여기서 김영찬 선수가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여기서 이제 서로 몸싸움이 펼쳐졌는데 아, 손으로, 얼굴 쪽에 손으로, 약간 가격을 했다 이렇게 아, 좀 봤군요.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게 있었네요. 네네. 아, 이게 참.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몸싸움이 펼쳐졌는데 아. 걸렸어요. 한지호, 걸렸어요. 한지호, 걸렸어요. 한지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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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죠. 쪽으로 해줄 수 있는데 볼판 나왔어요. 오, 오, 네, 이거 안 되죠. 안 되죠. 오, 자, 슛, 골. 이건 쐐기골입니다. 네, 결정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. 네, 두 팀 모두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죠. 네,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그렇습니다. 경기 끝이 났습니다. 네. 3대 0으로 부천FC가 경남FC 원정.